이수빈 오른쪽에 공간 많아요. 왼쪽 연결했습니다. 루아나 좋은 퍼스터치 보여줍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루아나 선제골! 1대0을 앞서가는 화천 캐스퍼입니다. 자, 권지영 골키퍼가 조금 앞서 나와 있었는데 루아나 선수가 그 공간을 확인하고 곧바로 때려서 득점까지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루아나 선수 퍼스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루아나 선수가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저희가 앞서 전반전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화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루아나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제대로 감겼습니다. 와, 자, 지금 침착하게 발로 잡아놓고 그 앞에 나와있는 권지영 선수를 확인하면서 슈팅까지 연결해봤죠. 권지영 골키퍼가 다이빙도 하지 못하는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일단 저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렇게 공을 자신의 앞에 떨어뜨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고 들어갑니다. 강유미 다시 한번 최수진에게 오른쪽 측면에서 뚫어냈어요. 원터치 패스 올렸는데요. 슈팅! 골! 최수진의 크로스. 22번 윤다경의 마무리.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 치열하게 공격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박스 안쪽까지 연결해서 해결까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다경 선수 팀의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저희가 경기에 앞서 계속해서 윤다경 선수의 뭐 징크스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징크스 바로 오늘 경기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윤다경 선수의 추가 골이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하는 윤다경입니다. 오늘 경기 윤다경 선수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예, 윤다경 선수가 자신의 징크스를 끊어내면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자신의 첫 네 번째 골이죠. 시즌 네 번째 골을 기록. 18cm이기 때문에 또 헤딩 능력이 있습니다. 팀 내에선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쪽에서 들어갔습니다. 골! 권한일의 득점. 만의 골을 터뜨리는 권한일입니다. 지금도 뒤쪽에서 헤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은 권한일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쳤던 것 같아요. 권한일이 만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2대1 따라가는 보상무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 화천의 홈경기인데 오늘 경기를 보러 온 군인분들이 모두 상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일 선수의 만의 골이 있었습니다. 스코어 2대1.